아, 우리 정파 씨가 이제 우리 개국 방송 때 오셔가지고 네. 멋지게 노래를 또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여기서 반응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소감 한마디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 우연히 그 지인 소개도 또 감독님 통해서 예,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예예. 예. 무조건 와야 되겠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네. 네. 노래 제목처럼 사랑의 복이 오듯이 저희 사랑복. 김명덕 산유라의 뻑가역에 오셔서 복이 많이 터지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죠. 그렇죠. 네. 예, 그럼요. 사랑복. 네, 사랑복. 아, 좋습니다. 자, 아 근데 말이죠, 우리 저 덕화 씨가 상당히 네. 그 이 의상 이런 거는 뭐 저때 개국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네, 제가 오늘은, 오늘은 아, 그러니까 더 돋보이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악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의상은 어느 같이 뭐 의견을 도입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만의 컨셉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 이 옷은 네. 제가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예, 예. 독창적인 게 아니고 이거 저기 우리 한국에서 아주 명장님이 만드시는 옷이에요. 아, 디자이너가 계시네요. 네, 디자인이 따로 계십니다. 어쩐지. 네. 저... 금액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 뻑가를 위해서. 네, 네. 근데 김명덕 씨는 안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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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잘 어울려요, 제가. 네, 아주 그렇습니다. 멋지게 잘 어울려요. 자, 다음 곡 우리 다음 곡 좀 네, 숨겨둔 사랑 한번 했습니다. 야, 글쎄, 숨겨둔 그 숨겨두는 네. 게 더 빛이 나죠. 보여주는 그렇죠. 것보다 그냥 야리야리하게. 네. 자, 좋습니다. 네. 우리 덕화 씨의 두 번째 곡입니다. 숨겨둔 사랑. 네. 나 이제 울지 않을래요.